사랑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제가 밝히는 첫 번째 공약은 가덕 신공항의 2029년 완공입니다. 이를 위한 첫걸음이 바로 가덕 신공항 특별법입니다. 오는 2월의 임시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되도록 죽을 힘을 다하겠습니다. 부산 시민들이 염원하는 가덕 신공항은 24시간 이착륙이 가능하고 안전한 공항입니다. 또한 보잉 747과 A380과 같은 이런 대형 항공기의 이착륙이 가능한 경제공항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국토남북권과 전 세계의 하늘길이 이어집니다. 동남권 관문공항은 처음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제안하셨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선거 기간에 가덕 신공항 건설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당선 이후에 약속을 뒤집어버렸습니다. 부산의 발전, 국가 균형 발전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부산의 운명을 흥정했던 사람들이 이제 다시 부산시의 미래를 책임지겠다고 합니다. 허무맹랑하고 현실성 없는 공약으로 다시 부산 시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시민들께서 현명하게 심판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가덕 신공항의 접근성을 걱정하는 시민들이 계십니다. 제가 시장이 되면은 해운대 29분, 부전역 19분 이내 가덕 신공항에 접근할 수 있는 준고속 철도망을 건설 구축하겠습니다. 지금 이미 존재하는 동해선과 부전 마산선, 신항선을 연결해서 부산에서는 30분, 불경 어디서 출발해도 1시간 이내에 공항에 도착할 수 있는 공항철도와 도로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남해권의 고속철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현재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남해권 철도 건설 사업을 정비해서 남해안 고속철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전남 순천에서도 1시간 30분이면은 가덕 신공항과 부산 시내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진주권에서도 1시간이면 들어갈 수가 있죠. 자, 이렇게 가덕 신공항은 부산뿐만 아니라 남북권 전체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길이 될 것입니다. 인천공항으로 일극화되어 있는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국토 균형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광역 교통망부터 확충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서부산권에 글로벌 전자상거래 허브를 조성하겠습니다. 가덕도 신공항과 부산 신항만 그리고 철도의 트라이포트 인프라와 연계해서 서부산권에 수십만 평 규모의 글로벌 전자상거래 허브를 조성할 것입니다. 아마존, 알리바바 등 글로벌 전자상거래 기업들의 투자를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이는 우리 청년들을 위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산은 동북아시아의 전자상거래 허브로 발돋움하게 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공항 건설 이후에는 불경의 기존 산업들과 더불어서 신산업의 수요가 급증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공항 복합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에코델타 시티와 더불어서 부산의 새로운 성장 거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산을 항공산업의 중심도시로 만들겠습니다. 항공부품 사업을 확대하고 항공정비와 수리, 분해조립 등 이른바 MRO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또 에어부산, 진에어, 에어서울의 LCC 통합사를 부산에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덕 신공항 건설 및 운영의 이익을 부산 시민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덕 신공항 건설을 수주한 기업과 투자금융기관의 부산 지역 재투자를 의무화하고 부산 지역 건설기업의 참여와 지역민의 고용 그리고 지역 내 조달을 의무화하겠습니다. 가덕 신공항 건설과 운영 수익의 일부를 민생 버팀 기금으로 적립해서 중소상공인과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
가득 신공항 건설을 통한 경제적 이익은 126조 원, 고용 창출 효과는 53만 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북항 재개발과 2030 월드 엑스포 유치가 함께 실현된다면 그야말로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입니다. 몰락하던 부산의 운명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덕 신공항이 더욱 절실합니다. 하지만 국토부의 기준을 따르면 가덕 신공항은 2036년이 되어야 완공이 가능한 그런 일정입니다. 김영춘의 시간표는 부산 발전의 시간표입니다. 부산이 설정한 가덕 신공항 완공 시간표에 정부가 따라오도록 만들겠습니다. 지금 부산은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배짱과 정치력 그리고 경험을 갖춘 시장이 꼭 필요합니다. 문재인 정부 남은 임기 동안에 대통령 및 집권 여당과 함께 부산 시민의 10년 이상 묵은 숙원을 해결할 수 있는 후보는 바로 저 김영춘이라고 확신합니다. 준비된 부산시장 후보 저 김영춘이 해내겠습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과 함께 부산의 운명을 바꾸겠습니다.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참석하겠습니다.